사실 요즘은 예전하고는 좀 많이 바뀐 게 트렌드화 되면서 체형적인 부분을 많이 개선하는 운동이 많이 이제 생겼어요. 그래서 예전에 등한시했던 뭐 힙이라든지 그리고 뭐 없던 뭐 승모라든지 이런 디테일한 부분을 다 보는 게 요즘 관점이거든요. 그만큼 체형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전 같았으면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힙이 우리 어렸을 때 오리궁뎅이라고 하면 오히려 창피했었어요. 근데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힙을 더 강조했고 우리나라 그 보수적인 특성상 여성분들이 어때요? 사춘기 때 가슴이 커지기 시작하면 뛸 때도 가슴을 가리고 뛰고 근데 오히려 외국 같은 경우는 힙이라든지 바스트는 더 자랑스럽게 내놓고 그런 문화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 친구들이 선천적인 체형으로 활동을 하면서 이게 많이 트렌드화가 되면서 이제 동양으로 많이 넘어왔고 동양인 체형들도 이제 많이 서구화가 돼가지고 짧은 허리와 그리고 긴 다리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얘기 드렸던 게 이 에이시안들이 서양보다는 고기를 받아들이는 문화가 짧기 때문에 소화 기간이 약해요. 그래서 서양인들보다 장이 30cm가 더 길어요. 그러다 보니까 허리가 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도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제 고기를 이제 받아들이는 문화가 이제 점점 생활화가 되면서 소화 기간이 발달되면서 장이 많이 짧아지고 허리가 짧아졌어요. 근데 이걸 또 운동으로 승화하는 방법이 힙업이라는 운동이 있어요. 힙업은 어떻게 돼서? 우리가 스쿼트라든지 런지 같은 동작을 하게 되면 엉덩이 상부가 많이 발달되잖아요. 그럼 상부가 발달이 되면 어떻게 됐어요? 허리까지 올라오죠. 그리고 엉덩이는 다 지방이라 생각했을 때 지방이 하부가 지방이면 타서 없어진다 생각해봐요. 그럼 여기 있던 엉덩이가 밑에는 타서 없어지고 위에는 올라와 버리고 그럼 여기 있던 엉덩이가 이렇게 올라온 것처럼 보이죠. 그만큼 다리는 더 길어 보이게 되고요. 그래서 스쿼트, 런지 동작 왜 여자분들이 이걸 피하는지 모르겠어요. 대부분 여성분들이 이제 힙 운동하면 다 누워서 덩키킥 하거나 아니면은 뭐 단순 관절 운동을 많이 해요. 근데 그거는 원조인트 훈련이라는 게 아까 뭐 우리 김준호 마스터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원조인트, 그러니까 관절 하나만 움직이는 건 내가 느끼기에는 바로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레그 익스텐션 하면은 바로 느낌이 오잖아요. 관절을 하나만 쓸수록 집중은 더 쉬워요. 그더 고통스럽고요. 근데 관두개 이상의 관절을 쓸 때는 더 많은 복합 근육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느낌을 바로 받기란 어렵기 때문에 요즘에 이제 새로 시작하는 여성분들, 일반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스쿼트나 런지로 인한 힙의 통증보다는 그냥 단순 고관절 운동인 뭐 덩키킥이라든지 킥백 이런 동작으로 바로바로 느낌이 와서 단지 그 당시 때만 그 느낌으로만 아, 내가 힙 운동을 제대로 했다라고 하지만 그건 영구적인 엉덩이 근육이 아니에요. 순간 잠깐의 이제 펌핑 현상이 와서 엉덩이가 빵빵한 느낌이 왔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운동 이 펌핑 현상이라는 건 20분이면 다 가라앉아 버려요. 그러면 20분 뒤엔 또 없어요. 그럼 또 자기 덩키킥 할 때만 잠깐 올라온 게 그게 전부예요. 근데 영구적인 근육을 보존하고 유지를 하려면 복합 관절에 그 이상의 과부하가 걸려줘야지 근육이 성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 상태에서 이제 디테일하게 남아있는 힘으로 이제 원조인트 훈련을 한게 예전과 지금과 바뀌지 않은 훈련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스쿼트를 할 때, 자, 거의 하프로 90도로 내려앉잖아요. 자, 여기가 스티킹 포인트가 이 고착 지점이라고 해요. 우리가 스쿼트 보조할 때 이만큼만 들어주면, 가슴만 이만큼만 들어주면 여기서부터는 지가 알아서 올라와요. 그래서 보조를 할 때도 밑에서 여기까지만 도와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스쿼트도 마찬가지, 풀 스쿼트로 하게 되면. 자, 여기서 하프에서 한번더 내려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둥근이 더한번 늘어나죠. 자, 런지도 똑같아요. 우리가 워킹 런지를 이제 힙 운동으로 사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대로 앉게 되면은, 무게중심을 어느 쪽으로 두느냐에 따라 뒤로 두면 뒷다리에 대퇴 4도가 되고 앞으로 두면 대퇴 2도가 돼요. 근데 우리가 워킹 런지는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습성 때문에 상체를 앞으로 밀게 돼요. 자, 밀게 되면 이 엉덩이 근육이 이렇게 늘어나겠죠. 여기가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그렇다고 상체를 숙이는 게 아니라 가슴만 앞으로 밀어주는 건데 이걸 내가 의식적으로 밀어줄 필요는 없어요. 워킹 런지라는 게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습성 때문에 가슴이 자동으로 앞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쭉 앉게 되면 힙이 한번더 늘어나는 거죠. 그대로 하중을 싣게 되면 앞쪽 허벅지가 되지만 이 상태에서 앞으로 밀게 되면 힙이 한번더 텐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쭉 나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때 힙이 가장 강하게 텐션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힙 운동이라 하더라도 스쿼트, 런지,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운동이에요. 이걸 먼저 해서 우리가 이제
아, 좀 숨이 차서. 이게 사실 가르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운동하면서 말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근데 이 운동을 먼저 선피로를 주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남아있는 힘으로 이제 덩키킥이라든지 킥백을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흑인들 보면 마디가 얇잖아요. 그걸 이제 머슬 플로어라 그래요. 동양인들이 어렸을 때부터 양반다리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 습관이 대퇴골이 고관절 밖으로 빠져나와요. 그래서 마디가 굵어요. 흑인들은 양반다리 못 해요. 양반다리에서 못 앉아요. 그래서 스쿼트를 하게 되면 힙하고 대퇴사두, 대퇴이두 이런 데로 바로 먹게 되는데, 이 동양인들 그 다리 두꺼우신 보디빌더들 보면은 앉아 때려나면 통으로 다 두꺼워진다는 거죠. 대퇴골이 밖으로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고관절 밖으로. 그럼 앉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여기 마디가 다 채워지는 거죠. 근데 흑인들 보면은 무릎에서 쏙 들어가고 대퇴부에서 볼륨 있게 나왔다가 다시 고관절에서 쏙 들어가고 뒤로 힙이 옆으로 퍼진 것보다 뒤로 많이 빠지죠. 이 대퇴골의 위치에 따라서도 힙이 작용하는 범위가 많이 틀린 거예요. 이렇게 빠지냐 아니면 뒤로 빠지냐. 그럼 그 친구들 같은 경우는 뒤로 많이 빠져요. 그래서 힙이 더 볼록하게 올라오고 상부가 발달이 되면 어떻게 되세요? 등하고 가까워지면서 제 외국 흑인 선수들 보면 등 다음 엉덩이가 있잖아요. 동양이면 어때요? 등 다음 사다리 하나 있고 힙이 있죠. 상체가 길기 때문에 그만큼 프레임에 대해서 좀 핸디캡을 먹고 들어가는 게 사실 동양 선수인데, 그래서 동양 선수들이 이제 좀 많이 개선해야 되는 게 등을 하부를 좀더 많이 빼고 힙을 더 많이 올려야 돼요. 근데 힙을 올려야 되는 사람들이 대부분 요 밑에 가르는 덩키킥 운동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엉덩이 상부 운동이 가장 중요한 건데, 막상 엉덩이 상부 운동은 거의 안 하고 하부 쪽만 투자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다리가 짧은데 엉덩이만 나와 있는 그런 형태가 이제 에이시안 힙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여성분도 그렇지만은 남성분들도 힙 운동이 중요한 게, 요즘 예전 같았으면은 남성 보디빌딩은 데피니션이라든지 이런 다이어트 강도를 거의 식스팩을 보고 알았어요. 배 스킨, 그러니까 배 피부의 두께를 보고 알았지만, 요즘은 백에서 엉덩이를 많이 보고 알아요. 힙이 어느 정도 어떻게 갈라지고 어떻게 정말 하드하고 잔인하게 갈라졌는지. 왜냐면 사람의 지방이 가장 많은 부위가 어디겠어요, 또? 힙이죠. 힙을 보면 알아요. 힙이 그만큼 지방이 없다라는 거는 이 사람의 체지방률이 계산이 될 정도로 그만큼 이제 컨디셔닝 점수에서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클래식 피지컬하는 종목도 예전 사각이었는데 이제는 삼각으로 또 바뀌었어요. 그런 데피니션 점수 때문에라도 각 근육에 숨어 있는 지방까지도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남성분들도 힙 운동의 중요성이 이제 거의 컨디셔닝에서 많이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더 쉬워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남자처럼 그렇게 강하게 수축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여자분들도 힙을 강하게 수축하면 어떻게 돼요? 엉덩이가 찌그러져 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풍성한 엉덩이, 가만히 있을 때는 둥그스름하고 풍성해 보였던 게한번더 쥐어짜 버리니까 찌그러지는 형태가 나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찌그러지기까지 하면서 한번더 쥐어짜니까 거기서 혈관도 보이기 시작하고 안에 있던 둥근의 해부학적 결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성분들은 심적인, 그런 심미적인, 미적인 요소 때문에 힙을 짜기 직전까지만 잡는 거예요. 포즈에도. 힙을 그냥 내놓고 있어도 이 대퇴 이두와 힙의 분리가 떨어지고, 그렇다고 너무 쥐어짜게 되면 힙이 둥그스름한 모양이 약간 각이 지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힘을 주다가 스톱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복근 포즈도 똑같아요. 완전히 쥐어짜버리면 어때요? 찌그러지는 거예요. 완전히 쥐어짜기 직전에 호흡을 멈추고 거기서 커트를 하는 거죠. 그러면 식스팩이 더 선명해지는 것처럼 여자분들도 완전히 쥐어짜기 전 단계까지에서 좋은 모양일 때 수시로 포즈 체크를 하면서 좋은 모양일 때 멈추는 그런 컨트롤 능력을 키우는 것도 하나의 포즈 연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쿼트는 대부분 다 할 줄 아시죠? 그러면 투 조인트 운동을 통해서 힙 운동을 하는 걸 한번 해볼게요. 그럼 스쿼트는 개인적으로 따로 연습을 하시고 런지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분부터 해볼까요? 남자분부터? 하고 싶은 사람 있어요? 힙. 자, 덤벨도 좋지만은 우리가 이제 기본 초보자들 같은 경우는 쓸데없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뺏길 필요가 없어요. 이 덤벨이 무거운데 내 전환의 힘이 굳이 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오히려 얹어놓고 할 수 있는 바벨로 한번 가볼게요. 자, 어깨 얹고. 많은 사람들이 스쿼트나 런지 할 때 바벨을 꼭 목 뒤에 거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 바로 아래 능형근 쪽에다 거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저 뒤에서, 뒤에서부터. 한 발씩 앞으로 나올게요. 자, 하나씩. 천천히, 천천히, 너무 빨라. 아까 우리 그 김준호 마스터님이 항상 얘기한 거. 타이밍. 하나, 하나, 둘, 셋. 아, 내려갈 때 하나, 둘, 셋. 올라올 때 빵. 그리고 내려갈 때 하나, 둘, 셋. 빵.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빵. 둘, 셋. 빵. 둘, 셋. 빵. 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지만은 더 힙에다가 강하게 자극을 주려면 보폭을 크게 하시는 게 좋아요. 왜? 크게 할수록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성향을 띄어야 되기 때문에 더 힘들다라는 거죠. 앞으로 이렇게 일어나야지 이쪽 힙이 더 많이 먹는 거죠. 뒷다리의 힙이. 멀리 가볼게요. 멀리. 자, 그렇죠. 하나. 천천히 내려갈 땐 천천히. 이 워킹 런지 같은 경우는 좌우 균형이 조금이라도 불안하면은 이렇게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디딤발의 위치를 정확하게 놓으려면 천천히 가셔야 돼요. 빨리 가면 절대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자, 뒤로 다시 돌아서 멀리. 자, 이 동작이 1번이에요. 무조건 힙 운동할 때는 상부를 무조건 만들어 주셔야 돼요. 상부가 없이 힙을 아무리 디테일하게 조각을 한다 해도 상부가 없으면은 그만큼 뒤에서 봤을 때 비율이 많이 깨져요. 다리가 짧아 보이거나 허리가 길어 보이거나. 상부를 최대한 등에다 붙이려고 하려면 보폭을 크게 하면서 힙의 텐션을 강하게 주기 위해서. 그리고 절대 중량은 내가 컨트롤이 가능한 중량을 하셔야 돼요. 무겁게 하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 워킹 런지는 무겁게도 가능하다 이거예요. 우리가 덩키킥을 하는데 예를 들어 케이블을 걸고 밀게 돼 있어요. 근데 맨 다리로 해도 이만큼밖에 못 올라오는데 중량을 치면 이만큼이 올라올까요? 여기까지밖에 안 가는 거예요. 최대 가동 범위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분리를 시켜줘야 되는데 분리를 시키려면은 최대한 가동 범위 이상이 나와줘야 되는데 올라가지도 않는데 어떻게 분리가 되냐 이거죠. 그래서 모든 운동은 가볍게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중량을 이제 적절하게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 워킹 런지는 무겁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다시 가볼게요. 천천히. 그래서 가끔 뭐 무게 중심 때문에 보디빌더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선으로 가는 사람들 많아요. 자, 아까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대퇴골이 골반 밖으로 밀어내려면은 다리가 앞으로 가줘야 돼요. 이렇게 가게 되면 외측 다리가 먹게 돼 있어요. 그대로 앞으로 가줘야지 이 고관절에서 균형을 잡는데 코어 운동이 되면서 고관절로 자극이 전달이 된다라는 거죠, 이제. 자, 멀리. 대신에 그대로 나가주는 거예요. 이게 균형 잡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힙이 더 개입이 많이 된다라는 거죠. 지금 이 운동의 코어는 여기예요. 허리와 고관절이에요. 사람은 상체와 하체를 연결해주는 허리와 고관절이 안정화가 되지 않으면 모든 운동 수행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복합관절 운동을 항상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스티프 레그 데드리프트라든지 덩키킥이라든지 힙스러스트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엉덩이 상부, 그 다음 엉덩이 상부에 가장 좋은 운동이 복합관절 운동인 스쿼트와 그리고 워킹 런지라 그랬죠.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워킹 런지는 무게를 치되 보폭은 최대한 크게. 그리고 스쿼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스쿼트 앉았다가 자, 한번 김선지 씨 한번 볼게요. 스쿼트 한번 앉아볼게요. 아, 이쪽 보고. 네, 앉아볼게요.
자, 다리는 항상 11자로 누르려고 하셔야 돼요. 아까 김준호 마스터님께서도 다리를 이렇게 하거나 안으로 모으거나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정확한 자세에서 이만큼만 변형시켜도 외축이 먹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나는 외축을 먹으려고 거의 45도. 난 뭐 이제 레그 익스텐션도 발을 안으로 모아서 외축을 먹이려고 이렇게 한다. 그리고 내측을 먹이려고 내측 관근 때문에 발을 밖으로 깐다. 이렇게 티나게 안 해도 돼요. 이 상태에서 요만큼만 변화도 줘도 되고 요만큼만 변화도 줘도 먹는 부위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단 이 11자에서의 기본기가 충실할 때 응용을 하라는 거죠. 기본기가 충실하지 않는 상태에서 응용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부상을 입거나 엉뚱한 운동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자, 11자로 가되 스쿼트 한번 앉아 볼게요. 앉았다가 자 일어나 볼게요. 자, 이때 일어날 때 발바닥에 어디로 미는 것 같아요? 우리가 레그 프레스, 스쿼트, 발바닥 어디로 미는 거예요? 자, 다들 뒤꿈치로 알고 계시는데, 자, 전부 다 다리 11자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한 5도만 안으로 발 앞꿈치를. 이 상태에서 무릎을 외회전 시켜 볼게요. 살짝. 무릎을 외회전 시키면 다리가 11자가 돼요. 자, 무릎을 살짝 힘줘서 외회전. 자, 이 상태면 한번 앉아 볼게요. 그대로 앉아 볼게요. 그대로 일어나 볼게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발바닥 뒤꿈치부터 이 안쪽까지 다 지면에 닿게 돼 있죠. 자, 무릎을 항상 먼저 외회전시키고 고정을 하세요. 이렇게 해야지 대퇴 전체뿐만 아니라 힙까지 골고루 힘이 들어가는데, 대부분 뒤꿈치로 밀어야지 뭐 뒤쪽이 먹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 많아요. 절대 앞꿈치가 뜨면 안 돼요. 레그프레스든 뭐 스쿼트를 할 때. 자, 이 상태에서 그냥 가만히 있고 내 그냥 마인드 컨트롤 하는 거예요. 자, 무릎만 살짝 외회전. 자, 이 상태에서 엄지발가락부터 안쪽까지 뒤꿈치까지 다 지면에 닿았다 싶으면 그때 앉았다가 그때 일어나 주시는 거예요. 이게 아주 안정적인 자세예요. 대자마자 발에 앞꿈치 앞발에 안쪽이냐 바깥쪽이냐 인사이드냐 아웃사이드냐 이게 흔들리는 순간 운동은 다 노동이 되는 거예요. 다 분산이 되는 거예요. 자극이. 디딤발이 안정화가 돼요. 우리가 운전할 때 보세요. 운전할 때 맨발로 악셀 밟는 거랑 운동화 신고 악셀 밟는 거랑 안정화가 틀리잖아요. 맨발로 악셀 밟다 브레이크 밟아봐요. 컨트롤하기 되게 힘들어요. 근데 신발을 넓은 걸 신었을 때는 살짝만 갖다 대도 컨트롤이 쉽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발바닥이 지면에 닿는 면적이 많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발도 우리가 이제 뭐 스쿼트와 이런 거 보면은 밑바닥이 넓은 게 많아요. 요즘 뭐 나이키 뭐 에어 막 높은 거 막 이렇게 뾰족한 거 그런 거는 오히려 더 불균형을 갖고 오기 때문에 그건 뛰는 용이지 우리 이렇게 안정시킨 장착용이 아니라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스쿼트 앉아 볼게요. 그대로. 그렇죠. 네, 또 중요한 거 여자분들 스쿼트 하고 올라올 때 제일 중요한 거 이거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그 잠깐에는 힙이 먹을 수는 있지만 그럼 허리가 다 나간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이러면서 가슴이 먼저 일어나게 되면은 힙이 알아서 딸려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근데 대부분 다 일어나서 한 번 더 엉덩이 힘을 느끼려고 다 이렇게 한번 짜요. 이 운동은 절대 누구한테도 권유를 하거나 시켜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운동한 사람들은 그 잠깐의 느낌은 받을 수 있지만은 막상에 아까 얘기 드렸던 영구적인 근육으로는 보존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 잠깐에 내가 그런 통증만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쿼트, 런지 이 운동은 필수로 하되 발바닥의 위치 그리고 이 발바닥의 이제 견착 능력 그걸 먼저 컨트롤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매트 하나 갖고 매트. 아,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컴파운드 세트를 왜 하는 거겠어요? 먼저 근육의 길을 열어주고 하는 거예요. 그래, 근육의 길을 열어주고 그 다음 걸 해도 가볍게 해도 그 길로 들어간다 이거예요. 자세가 완벽하지 않아도. 우리가 먼저 앞에 운동을 통해서 그쪽에 길을 열어놓고 그 다음부터는 그러니까 올림피아 프로 선수들 보면은 바벨컬이나 이런 거 보면은 되게 가동 범위가 짧아요. 하지만 그 친구들은 글로 먹이는 신경을 열어놨기 때문에 뭘 해도 먹는데 사실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영상을 보고 따라하면은 절대 안 된다 이거죠. 내가 이게 지금 이두로 가는 건지 어디로 가는 건지 모른다 이거예요. 가동 범위는 그 친구들은 짧게 해도 그쪽 근신경이 발달이 돼 있기 때문에 뭘 해도 이제 그쪽으로 자극이 전달이 된다 이건데 우리가 그렇게 하기 전에는 방법은 어쩔 수 없어요. 반복 숙달밖에 없어요. 반복 숙달 그리고
선피로로 먼저 힘을 줬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되게 간단한 단순 관절 운동이에요. 자, 한번 우리가 이제 힙 운동 늘 하는 거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세요? 많이 올릴수록, 자, 이 위쪽이 분리가 많이 되겠죠. 올라오면서. 순간적으로는 느낌은 좋아요, 이 운동이. 텐션을 많이 할수록. 여자분들, 요가 선생님들, 레깅스 입고 이거 몇 번 하면 바로 튀어나온 것처럼 보여요. 근데 여기가 들어간 거예요. 여기가 잠깐 들어간 것 뿐이지 엉덩이가 나온 건 아니에요. 왜? 엉덩이 상부와 허리 쪽에 자극을 통해서 그쪽이 일시적으로 이제 분리가 된 것 뿐이지 힙이 올라온 건 아니거든요, 절대. 그래서 발바닥을 미는 동작을 해야 돼요. 반대로 돌아 누워 보실게요. 자, 아까 방금 전에는 엉덩이 상부 운동을 하셨어요. 그리고 발바닥을 지면에 대고 힙스러스트 동작을 한번 가볼게요. 자, 그 상태에서 쭉 밀어 올릴게요. 그렇죠? 자, 쭉 밀어 올리게 되면 이게 오히려 스티프 레그 피니쉬 지점보다 더 느낌이 많이 오는 거예요. 자, 천천히 내려갔다가 다시 쭉 후, 그렇죠. 다시. 자, 이 상황에서 남자분들이 제일 이제 점수 포인트를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앞꿈치 각도를 한 45도? 네. 다리를 좀 안으로 더 당겨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45도에서 그대로 뒤꿈치로 밀게 되면 한번 그 상태에서 여기를 잡고 한번 밀어보세요. 그러면 엉덩이 요 밑에 꼬리가 잡혀요. 자, 여기를 진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힙이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남자 그 보디빌더들 보면은 나비 엉덩이처럼 돼 있어요. 바깥쪽 꼬리를 만드는 거예요. 하부 쪽은 이렇게 잡아 나가는 게 좋아요. 이거를 복근 운동하고 똑같이 자고 일어나서, 그러니까 사실 뭐 저거는 다리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데 힙에 대한 컨디셔닝은 대회 일주일 전부터 일어나자마자 이거 몇 번 하면은 여기가 더 진해지고 뾰족해진다 이거죠. 이게 이거는 제 뭐 노하우지만서도 사실 이걸로 이제 많은 이제 선수분들을 단시간에 만드는 방법도 이제 경험을 해봤는데 여성분들도 이게 굉장히 필요해요. 힙이 넓어지면서 볼륨감이 있어야지 좁으면서 볼륨감이 있다라는 거는 옆에 서양 선수들 순간에 내 혼자 사진으로는 만족할지는 모르겠지만 옆에 서양 선수들하고 라인업을 섰을 때는 아예 안 보여버려요. 그렇게 되면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쭉 올려볼게요. 뒤꿈치로 쭉 밀어올게요. 자, 손으로 엉덩이 하부 바깥쪽 끝을 잡고 대고 자, 천천히 내려왔다가 그대로 쭉 밀어볼게요. 이 꼬리 자, 바깥쪽 꼬리를 내가 계속 손으로 체킹을 해주는 거야. 사람이 머리 뒤로 있는 거는 등 운동이 왜 어렵겠어요? 엉덩이가 왜 어렵겠어요? 내가 직접 보고 못하는 거야. 머리 뒤로 있는 거는 어려워요. 그래서 체킹을 항상 해줘야 돼요. 그쪽으로 신경이 열리게끔 어디에 힘이 들어가는지 파트너가 체킹을 해주든지 아니면 본인이 직접 거기를 잡으면서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운동도 마찬가지 힙 초반에 쓰는 게 아니에요. 여자분들이 다 단순 관절 운동을 좋아하잖아요. 힘들지도 않고 누워서 할 수 있고. 근데 스쿼트 그리고 런지 그리고 스티프 레그 데드리프트 그리고 덩키 킥 그리고 뭐 이제 힙스러스트 이런 대표적인 운동도 있지만 또 하나 이제 변칙적인 운동 기술이 있다라고 하면 와이드 스쿼트 있죠. 와이드 스쿼트 한번 일어나 볼게요. 자, 와이드 스쿼트를 한번 가볼게요. 이 상태에서 자, 그대로 깊게 앉아 볼게요. 다리를 너무 45도까지는 안 하셔도 돼요. 네. 자, 좀 더 넓게 벌려서. 네. 왜냐면 여성분들이 고관절의 유연성이 남성분들보다 훨씬 좋아요. 그래서 남자들은 이만큼만 벌려도 굉장히 강한 인대의 통증을 느끼지만은 여성분들은 이 상태에서 더 앉으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한번 내려가 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자, 대신에 자, 내려갔다가 올라올 때는 무릎을 안쪽으로 쭉 당겨 주는 거예요. 그리고 힙에 힘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앉았다가 그대로 힙에 힘 주고. 자, 한번 가볍게라도 해 볼게요. 제자리에서. 자, 천천히 대신에 풀로 앉으셔야 돼요. 자, 내려갔다가 올라올게요. 자, 체킹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내려갈 때 장요근이 많이 접혀야 돼요. 이렇게. 오케이. 자, 남자분들 뚝뚝 소리 나실 거예요. 이거 깊게 내려가면 아마 지금 고관절의 유연성이 부족해서. 자, 깊게 더. 오케이.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와이드 스쿼트는 마찬가지 외측 운동에 많이 사용되지만 힙 외측으로 먹이기에는 스쿼트 가동 범위보다 내려갈 때 힙을 살짝 뒤로 빼주면서 내려가는 거예요.
올라올 때 우리 이제 스윙 많이 하잖아요. 힙 운동할 때. 올라올 때는 자, 엉덩이를 의식적으로 빼는 게 아니라 가슴이 일어나되 무릎을 당겨주면서 힙이 자동으로도 말려 들어오게끔. 자, 힙을 살짝 내렸다가 힙을 뒤로 빼면서 앉는 거예요. 이거는. 자, 한번 힙을 뒤로 빼면서 앉았다가 자, 가슴 먼저 일어나면서 무릎으로 당기면서 힘. 그렇죠. 이렇게 가는 거죠. 더 깊게 앉으셔야 돼요. 처음에는 이제 뭐 인대가 뚝뚝뚝 늦게 따라오면서 소리도 많이 나실 거예요. 근데 점점 이게 아까처럼 그 과부하를 걸어주는 거죠. 이제 내 몸에서 적응을 하게 해서 그때부터는 이제 벤치 두 개 올라가서 덤벨을 잡고 더 깊게 앉아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완전히 이렇게 풀 가동 범위로 해야지 사실 이제 서양에 있는 친구들 분리가 완벽해진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는데 질문 있으세요? 힙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것도 여자분들은 최대 수축을 안 시키고 중간에. 아니죠. 최대 수축으로 훈련을 하되 포즈는 최대 수축 전까지만 잡는 거죠. 우리가 복근 운동은 어떻게 해요? 최대 수축까지 하잖아요. 막 이 창자가 타는 느낌까지 받으면서 하잖아요. 근데 우리 복근 운동 쥐어 짤 때는 그렇게 타는 느낌까지 짜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쭉 들어와서 이거 보여줘야 되나 이거? 복근은 완전히 쥐어 짜는 게 아니라 자, 쭉 들이마시고 호흡을 3분의 1만 내뱉고 기침 두 번만 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잡으면 돼요. 굳이 이렇게 복근 운동하는 것처럼 이렇게 풀로 잡진 않잖아요. 그냥 이 상태에서 후 멈춰주는 거. 후 완전히 쥐어 짜기 전까지만. 오히려 쥐어 짜게 되면 팩이 더 눌리죠. 자, 짜고 이 상태에서 흉만 살짝 들어주면 돼요. 이쪽으로. 그리고 우리가 트위스트를 하는 것처럼 외복사를 이렇게 잡아주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복근도 그렇고 힙도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풀로 잡진 말라는 얘기죠. 이제 대신에 운동은 절정 수축을 하라는 거죠. 편하게 질문하세요. 네. 중둔이 되게 많이 볼륨감이 네. 있는 게 점수 획득이 많은데 네. 특별한 포인트가 있나요? 정면 포즈 할 때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이 와이드 스쿼트를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다들 이 뒤에 볼륨감만 신경 쓴단 말이죠. 이 바깥쪽은 전혀 신경 안 쓴다는 거죠. 컴파운드 세트 중에서도 와이드 스쿼트와 우리가 이너 타이죠. 밖으로 무릎을 밖으로 밀어주는 거. 이 두 가지만 해도 제가 뭐 시간이 되면은 따로 봐드리겠지만은 한 3세트만 해도 거울로 섰을 때 여기 주머니 하나가 생겨요. 그럼 어떻게 되냐? 정면 포즈를 잡았을 때 힙이 옆에 없는 친구들은 허리를 완전히 트위스트 시켜야 돼요. 그래야지 이렇게 보이네. 근데 이 측면이 발달된 친구들은 이렇게만 서도 볼륨감이 있다는 거죠. 허리는 더 잘 녹여보고 굳이 유연성으로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프로 선수들 같은 경우는 뒤에가 아니라 옆에까지. 옆에까지 발달시키되 대부분 이제 요 종이 한 장 차이로 대퇴사두로 많이 보내는 친구들이 많죠. 그러니까 대퇴사두로 보내는 걸 컨트롤 할 줄 아는 게 이제 프로 비키니 선수들이고 그래서 무게를 치지 말라는 거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워킹 런지 이외에는. 또. 그 11자 스쿼트식 사람마다 유연성 차이가 있어서 네. 내려가다가 하프 이상 넘어가게 되면 꼬꾸라지시는 분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는. 그거는 이제 아킬레스건의 유연성이 부족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5cm 이상의 부목을 뒤꿈치에 대주시면 돼요. 자, 우리가 내려가다가 보면 아킬레스건의 유연성이 부족해서 다들 꼬꾸라지려고 그러는 거죠. 가슴을 들려고 그러면 뒤로 넘어갈 것 같고 그리고 균형을 잡으려고 그러면 상체가 앞으로 숙여지게 되고 그거는 이제 그런 초보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뒤꿈치에다가 부목을 하나 대주시면 돼요. 5cm 정도 되는 거. 그렇게 돼서 그대로 앉아주게 되면은 아킬레스건의 개입이 줄어들면서 이제 검상도기를 업시키는 스쿼트가 가능한 거죠. 그리고 항상 스쿼트는 풀 스쿼트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물리학적으로도 우리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 드렸는데 우리 근육은 중량을 인지를 못해요. 그리고 몇 개를 했는지도 몰라요. 그럼 뭐냐? 이 뇌가 먼저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스쿼트를 하는데 내가 200kg다. 200kg에 대한 심적 부담 때문에 일단은 관절하고 인대에서부터 긴장을 먼저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막상 근육은 많이 사용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가볍게 해서 순수 근육으로만 들려고 하면
무게가 필요 없어요. 고립, 그리고 아까 뭐 김준호 마스터님 한 것처럼 천천히, 그리고 텐션 줄 때는 세게 주고, 그리고 뭐 저항을 잡을 때는 통제가 들어가고, 근육이 못 견디게 만드는 거예요. 이 보디빌딩 운동은 딱 그거예요. 고립이에요, 고립. 고립이 안 되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근육이 더 이상 못 견디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가볍게 하는 게 더 고통스럽죠. 천천히 하고. 무겁게 해서 한두 개 하라 그러면 훨씬 쉽죠, 운동이. 하지만 그거는 근육이 100% 든다라고 볼 수 없다라는 거죠. 편하게 질문하세요. 네. 아, 그래요? 네. 아까 그 런지할 때도 마찬가지로 실을 잡아내기 아래 또 밀착하는 그런 좀 그러니까 스쿼트 할 때 어차피 위에 작으니까 네. 상관없는 런지할 때도 그래서 런지가 사실은 어려운 동작이에요. 그래서 굳이 빨리 가실 필요는 없어요. 천천히 가서 하나, 자, 한 번 더 회전시키고 그래, 완전히 완착이 됐다. 그럼 그때 내려가셔도 돼요. 근데 이게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은 이게 적응이 되잖아요. 그럼 알아서 내려가기도 전에 발이 먼저 가 있어요. 둘, 자, 앉았을 때 가슴이 먼저 밀고 그리고 앞발에만 힘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결국에는.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습성 때문에. 뒷다리는 우리가 두발 자전거에 그 보조바퀴밖에 안 되는 거죠. 균형 잡기 위한 양옆에 달려있는 보조바퀴 역할을 하는 거고 무게중심은 다 앞쪽으로 쏠리게 됐고 자 이때 앞발에 전체에다가 내가 힘을 주라 했는데 앞으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됐어요? 뒤꿈치에 당연히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뒤꿈치를 먼저 신경을 쓰지 말라는 거죠. 발을 전체로 가되 뒤꿈치가 미는 거죠. 우리가 이제 뭐 항상 운동을 하는데 데드리프트가 어디 운동이냐, 뭐 등 운동이냐, 뭐 엉덩이 운동이냐, 뭐 퇴태이두 운동이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데드리프트, 허리를 이용한 전신 운동이에요. 스쿼트, 하체를 이용한 전신 운동이에요. 딱 거기만 사용되는 게 아니죠. 근데 여기에서 요만큼의 응용 동작으로 인해서 자극점을 뭐 이쪽에다가 60을 주고 이쪽에다 40을 주냐, 여기다 70을 주고 여기다 30을 주냐 이 컨트롤하는 게 운동 능력이죠, 사실은. 또 질문. 네. 그 헬스장이 어떤 환경적 요인이나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워킹 런지가 좀 힘든 상황에서 네. 그냥 제자리에서 발만 이렇게 오케이. 자, 벤치 하나만 줄게. 자,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할 수 있는 거는 자, 여기 프로 트레이너 과정은 딱 그거예요. 정말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뭐냐면 10kg짜리 덤벨 하나로도 내 전신 운동이 가능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해외 출장을 많이 가는데 호텔 헬스장에 무슨 기구가 있어요? 덤벨 10kg짜리 하나로도 전신 운동을 다 끝낼 수가 있어요. 자, 공간적인 제한을 받을 필요 없어요. 아까 얘기 드린 게 힙에 의한 워킹 런지. 가슴이 무릎 쪽으로 가까이 가야 돼요. 높은 선반 하나만 있으면 돼요. 자, 여기서 앞으로 나아가는 습성으로 하나, 스퀴즈. 그리고 내려갈 때 어떻게 돼요? 바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최대한 몸에서 멀리 빼줘야지 나중에 또 앞으로 나갈 수 있죠. 이런 식으로. 둘. 이게 더 힘들어요. 워킹 런지보다. 덤벨 한 4kg만. 이거 5파운드? 아, 10파운드가 4.5. 자, 이걸 한번 해볼게. 여성분이 해봐야 돼. 자, 앞으로 나아가는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일어나면 어떻게 되세요? 그대로 대퇴, 앞쪽에 대퇴 사두가 가겠죠. 덤벨을 앞쪽 발목 옆에 붙이세요. 자, 하나. 이쪽 다리 끝까지 일어나서 둘, 셋, 멀리 빼주고 자 한번 가볼게요. 경기장 가도요 선수들 여자 선수들 이걸 더 많이 해요. 그 경기장 대기실에서 워킹 런지 하면은 바보 소리 들어요 거기서. 자 대신에 올라갔을 때 자 엉덩이 상부죠. 살짝 보조 바퀴만 살짝 대주고 여기에 힘을 주세요. 힘 그렇죠. 다시 내려왔다가 자 쭉 힘 더 오케이. 발은 대도 돼요. 완전히 올라갔을 때. 대는데, 그렇죠. 오른 다리에만 힘을 더 스퀴즈 강하게. 이게 더 느낌이 좋죠. 네. 한번 해보시겠어요? 다 한 번씩 해보셔야 돼요. 옆에 대고, 다리를 밀고 일어났을 때 힙을 살짝 안으로 집어넣어주면서 엉덩이가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져야 되는 거죠. 이거 남자분들 10kg만 해도, 10kg로 20회만 해도 못 걸어요, 정말. 한번 가볼게요. 자, 대신에 뒤꿈치로, 이거는. 자, 멀리 갔다가, 자, 시작. 쭉 가슴으로 밀면서, 발 완전히 대고
설게요. 올라가서 서서 힘. 그렇죠. 다시 쭉 앞으로 일어나서 힘. 천천히 너무 빨라요. 자, 쭉 올라가서 힘. 힘 더 줄 수 있어요. 오케이. 자, 덤벨 앞쪽에서 이 상태에서 올라갈게요. 그래서 이 선반이라든지 이 올라가는 이 지형 진물의 높이가 높을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힙이 받는 텐션이 더 높겠죠. 여기서 시작하는 거랑 여기서 시작하는 거랑 틀리죠. 자, 여기서는 힙이 더 강하게 올라가겠죠. 가동 범위가 길어지면서. 그래서 벤치 하나만 있어도 충분히 가능해요. 워킹 런지 하고도 이것까지 하면은 오히려 다음날 엉덩이가 아플 거예요. 자, 또 아까 전에 데드리프트 얘기하셨는데 스티브는 대퇴 이두 쪽에서 많이 들어가신다고 하시던데 그럼 네. 둘근의 데드리프트로 쓰시는 자 스티프 레그 데드리프트 아까 뭐 설명 많이 들으셨잖아요. 하나 둘 셋 하나 자 근데 여기서 힙은 딱 그거 하나야. 한 번 더 힘 피니시 지점에서 힙을 한 번 더 밀어주면 돼요. 근데 이걸 끊기지 않게끔 자 여기서부터 늘렸다가 올라오면서 포인트가 바뀌는 거죠. 위로 둘 근데 대퇴 이두로만 가면 굳이 여기까지 올라오실 필요는 없죠. 그래서 앞에 무슨 운동을 했냐 자 아까는 레그컬을 먼저 해서 대퇴 이두의 길을 열었어요. 길을 열고 그 다음에 컴파운드 세트라고 해서 이제 바벨로 스티프 레그를 했죠. 짧게 짧게 해도 길게 갔다가 길게 늘려줬다가 아까 이 컴파운드 조합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우리가 레그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수축을 더 많이 시키죠. 이완보다. 자, 반대로 스티프 레그 데드 리프트는 어때요? 이완을 더 많이 시키죠. 근데 힙 운동에는 마찬가지 이런 복합관절 운동 후에 스티프 레그를 완전히 강하게 쥐어짠다라고 하면 그것도 힙 운동에 관한 컴파운드 세트죠. 이런 세트법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좀 영리하게 하시라는 거죠. 내가 엉덩이 느낌이 없다. 레그컬하고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오히려 엉덩이를 주려고 했는데 길이 먼저 열려있기 때문에 대퇴이두로 먼저 갈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내가 뭐 덩키킥을 하고 한번 해보세요. 반대로 또 엉덩이가 간다는 거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프로그램을 짤 수 있는 자가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공간적인 제약도 안 받고 그리고 프로그램을 짜는 재미가 있다는 거죠. 그걸 내가 몸소 체험해보고 누군가에게 한번 실험을 했을 때 그게 다 같이 만장일치로 느낌을 받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또 질문 있어요. 스티프 레그 데드 아시겠죠 이거? 자, 다 올라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다 올라와서 엉덩이만 한번 쥐어짜주면 자, 훈련은 절정 수축을 하고 포즈는 수축 전까지만 잡아주고 자, 아까 얘기 드렸던 게 엉덩이는 뒤로 빠지되 가슴은 앞으로 많이 가주는 거. 자, 고개를 살짝만 들어주고, 자, 그대로 올라오면서, 자, 너무 세게 올라오는 것보다 서서히 밀어줘야 돼요. 힙은. 자, 아까는 상황 운동하고 비슷했지만, 이거는 반대로 후방에서 전방으로 가는 느낌이에요. 전체적인 느낌이. 대퇴 이두로 할 때는 이제 수직 운동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힙으로 갈 때는 오히려 반대로 전후 방향이에요. 자, 힙이 뒤로 빠졌다가 다시 앞으로 밀어주는 거예요. 쭉 더. 그렇죠. 자, 한 가지 팁이 있다면 허벅지에 걸었을 때 허벅지 이 반은 몸쪽으로 당겨주고 힙은 더 강하게 반대로 밀어버리는 거예요. 얘는 당겨주고 반대로 밀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것을 보완된 운동이 이제 캐틀벨 운동이에요. 근데 캐틀벨 운동은 반동이 심해서 그렇지만은 이런 대퇴이두의 정적인 이 운동은 더 고립이 심해서 더 자극 발달에는 도움이 많이 되죠. 근데 일반 느낌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오히려 캐틀벨 스윙이 더 느낌을 빨리 찾는다 이거죠.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이걸로도 다 느낌을 잡을 줄 아셔야 된다는 거죠. 또 질문 있으세요? 둥근을 매긴다고 스티프레드 할 때가 앞꿈치를 팔자로 하잖아요. 그런 경우도 약간 네. 자, 아까 얘기 드렸죠. 무조건 기본에 먼저 충실하고 응용 동작이 안으로 가냐, 밖으로 가냐. 밖으로 돌면 어떻게 돼요? 바깥쪽이. 근데 이게 더 느낌은 잘 와요, 오히려. 아까 우리가 힙스러스트 누워서 할 때 남자분들은 이렇게 해야지 엉덩이 꼬리가 넓어진다 그랬죠, 밑에. 왜냐면은 안쪽은 우리가 스쿼트, 기본적으로 남성 운동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안쪽은 많이 발달이 돼 있어요.
근데 서양의 프로 보디빌더들 같은 경우는 엉덩이가 나비 모양인데 밑에 한 번 더 밖으로 나와 있죠. 여기를 뾰족하게 만들려면 아무래도 이 텐션 동작이 남자들한테 부족하기 때문에 이거는 별개로 응용을 좀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 디테일에 차이예요, 그건. 또 이거 다 아셔야 돼요, 이거는. 그리고 한번 직접 해보시는 것도 왜냐면 우리가 이게 내가 방법을 알면 뭐하냐 이거예요. 누군가에게 전달을 해줄 때 이런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나 이런 카운슬링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은 전달 아무리 알고 있으면 뭐하냐 이거예요. 상대방이 그걸 인지를 못해버리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건 프로가 아니죠. 듣는 운동을 진행한다고 선 스트레칭으로 좀 약간 예민하게 만들어서 진행하는 건 어떤가? 그 스트레칭은 가장 중요한 거죠. 사실 요즘 저 같은 경우도 운동법이 거의 스트레칭이 절반 이상이에요. 자, 힙이 늘어나는 스트레칭 많잖아요. 우리가 뭐 근데 여성분들은 워낙 유연성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자, 이 상태에서 다리를 안쪽으로 내전시키고 이렇게만 돼도 힙이 지금 밖으로 빠져 있죠. 가슴만 밀어줘도 돼요. 근데 여자분들은 바닥에서 하시는 게 더 효과 크겠죠. 저는 바닥에 못 앉아요, 이렇게는. 이 운동도 있고 뭐 폼 롤러로 인해서 이제 신경을 열어주게끔 마사지가 들어가고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래서 미리 그러니까 우리가 등 운동할 때도 우리가 머리 뒤에 있는 거는 느낌을 잘 모른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당길 때 정말 말 그대로 스트레칭으로 거기 꼬집고 해도 그쪽에 느낌이 와주는 거예요. 정말 편법으로 하나 꿀밤으로 한번 딱 때리고 하면은 그 아픈 부위로 먹게 돼 있어요. 그런 느낌으로 잡는 거예요. 스트레칭이 그만큼 중요한 게 등 마찬가지 길게 뻗어야 되는데 다들 어때요? 이 소원근, 대원근 이쪽에만 볼록 나오고 사다리가 되죠. 밑에까지 신경이 발달이 안 됐다는 거죠. 그럼 신경을 발달시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스트레칭으로 찢어놔야죠. 완전히 밑에까지. 그래야지 랩풀 다운을 하든 친업을 하든 신경이 열려있는 곳으로 자극이 전달이 되지 신경이 닫혀있는데 백날 당겨버려요. 옆으로만 퍼지지 내려오질 않는다는 거죠. 엉덩이도 똑같은 거고요. 안 되면은 정말 누워서 이 중둔근 소둔근만 지압만 해도 바로 스쿼트 하면은 여기로 느낌이 와요.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방법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이 연구를 하고 그 편법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이제 융통성 있게 하는 그런 테크닉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운동 방법이 여러분들이 하는 운동 방법이 다 틀린 건 아니에요. 대신에 그렇게 하는 이유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뭐 우리 김준호 마스터님 제가 하는 운동 여러분들한테 대입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꼭 그게 정답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는 운동에 대해서 왜 그렇게 했냐 했을 때 그 이유를 명확하게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나는 이렇게 해야 된다. 왜 그렇게 하시냐. 나는 뭐 이쪽이 약해서 이쪽 이렇게 한다. 이걸 정확하게 얘기해 줘요. 그럼 왜 기본적인 동작을 왜 안 했냐 그러면은 나는 이 동작에서는 여기보다 허리 통증을 먼저 느끼기 때문에 바꿔서 이제 머신으로 먼저 하고 이렇게 한다. 이런 이유를 확실하게 설명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왜 마찬가지 본인 운동을 갖다가 김준호 마스터님한테 저 이거 알려주세요 하면은 김준호 마스터님이 하는 운동을 바로 안 알려줄 거예요. 왜? 이 사람한테 맞는 운동이 뭔지 봐야 되는 이 사람 신체 구조적인 능력이라든지 그런 걸 먼저 확인한 다음에 하는 거죠. 단 지금에 배우는 거는 가장 기본적인 운동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벗어나지 않는 응용 동작을 알려준다는 거죠. 그 응용 동작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응용을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이고 우리가 어느 부위를 했을 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응용 동작 그리고 개인적으로 하던 그동안 운동 노하우 근데 저도 김준호 마스터님한테 배우고 나서 많이 바뀌어요. 정말 같은 기본이지만 느낌의 차이가 틀리다라는 거죠. 운동은 계속 저 아까 뭐 점진성 그리고 사람의 몸 항상성 일정한 자극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몸 금방 적응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서 바꿔줘야 돼요. 이 몸을 만드는 운동은 지금까지 이 운동이 이렇게 만든 거예요. 여기서 변화를 주려면 다른 운동이 들어와야 돼요. 그럼 다른 운동은 어떤 게 되느냐. 계속 배우는 거예요. 계속. 저도 지금 계속 배우려고 하고 있고 그 운동에 대해서도 계속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는 거죠. 근데 멈추는 건 다 이유가 있다는 거죠.
현명한 트레이너라는 거는 내가 이 고객한테 뭔 운동을 시켰을 때 효과가 없으면 재빨리 방법을 바꿔줘야 되는데 이 사람의 변화가 없으면 어제 뭐 드셨어요? 뭐 그거 드셨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방법이 틀리면 빨리 바꿔줘야 되는데 왜 다른 사람들은 다 뺐는데 나도 이렇게 먹으면서 하는데 나도 이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그거는 현명하지 않다는 거죠. 방법은 계속 바꿔줘야 되고 이 방법이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빨리 가줘야 되는 거죠. 그걸 빨리 찾아내는 사람이 빠르게 성장을 하는 거죠. 이제 또 질문 있으세요? 네. 여성분들은 선수들 특히 힙을 매일같이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힙이나 하체를 따로 나누는 건 좋은데 매일 하는 게 중요한 건지 아니면 그냥 한 번에 몰아서 한 번에 하시는 건지. 그거는 개인차예요. 개인차. 내가 오늘 이 운동을 하고 다음날 똑같은 운동 수행 능력이 나오면 해도 돼요. 근데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체 운동을 하면 다음날 똑같이 똑같은 무게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회복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여성분들은 다음날 할 것까지 남겨놓는다라고 하면 매일 해도 된다는 거죠. 저도 이제 뭐 우리 김준호 마스터님 대회 준비하는 과정을 쭉 봤는데 어떤 때는 2분할로 하다가 대회 한 뭐 한 달이나 보름 전부터는 하루 전신으로 들어가요. 매일 전신을 돌리는 거예요. 그거는 그만큼 자기 몸을 컨트롤하면서 개인차도 있겠지만은 다음에 할 수 있는 운동 수행 능력을 그만큼 체력 안배를 하면서 이것도 기술적으로 써먹는 거죠. 내가 힙 운동을 했어요.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이거 우리가 이론상에는 뭐 가슴, 등, 다리 이런 큰 근육은 72시간 쉬어야 되고 뭐 어깨는 뭐 48시간 쉬어야 되고 뭐 복근은 24시간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그 이론은 뭐든지 보디빌딩은 이론을 탈피하게 돼 있어요. 그거는 대중들을 향해서 말 그대로 시체한테 해부학은 그 시체한테만 적용이 되는 거죠. 사람마다 다 개별성 특수성을 띠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등 오늘 상부했으면 내일 중앙하고 그 다음날 하부하고 근데 다른 이 사람은 했는데 다음날 팔이 안 올라가면 다른 부위로 옮기는 거예요. 저는 이게 부족하다 싶으면 상부, 중부, 하부 또 나눠서 하게 되는 거고 그거를 빨리 먼저 캐치하고 그 근육에 효과적으로 데미지를 단시간에 전달할 수 있는 게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여자는 엉덩이 맨날 운동했는데 좋으면 그 사람이 맞는 거예요. 근데 매일 하는데도 안 좋으면 방법이 틀린 거겠죠. 근데 제 생각은 그래요. 제대로 한번 하면 다음날 엉덩이 운동 못해요. 어디 앉을 때마다 제 생각 날 거예요. 의자 앉을 때마다. 제 욕하면서. 정말 그래요. 그래서 뭐 많은 여자분들이 저의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 아까 얘기 드렸던 와이드 스쿼트, 어덕션, 이너 타이 같은 경우 두 가지만 정적으로 해도 다음날 걷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이게 또 적응이 되면 매일도 할 수 있겠죠. 초과 회복이라는 것 때문에 매일도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면 또 다른 걸로 하는 거죠. 방법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매일 운동하냐 아니면 내가 이틀에 한번 하냐 3일에 한번 하냐. 근데 지나치게 한국 여성분들만 엉덩이에만 집착해요. 등, 팔, 다리 다 해야 되는데 다 그 덩키킥 몇 번 차고 아침에 그 뭐 봉살롱 가서 메이크업하면 다 1등하고 우리나라는 그래요. 외국은 그런 게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스포츠 모델 종목이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지금 다른 나라는 다 축소됐어요. 하다못해 스포츠 모델 그리고 뭐 피트니스 모델 포즈를 잡는데 외국 친구들은 다 얘기해요. 그 게이 종목 뭐냐고. 라스베가스 가면은 스트립쇼 하는 남자들이 다 그런 포즈 쳐요. 그거는 본인이 먼저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워킹 런지 그리고 이런 스쿼트 그리고 뭐 힙스러스트 이런 게 기본기가 충실했을 때 정말 정적으로 했을 때 평소에 몇 개씩 하세요? 횟수를. 한 세트. 10번에서 20번. 자, 20번 한 거를 아까 우리 김준호 마스터님 그 페이스대로 한번 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10개도 못할 거예요, 아마. 20개 하라는 사람도 보면은 저게 운동인지 노동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예요. 사실상 지난번에 뭐 여러 비키니 선수들도 몇 명 초빙을 해서 정말 정적으로 운동시켰는데 정말 여기서 영상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그 신음소리가 정말로 그 의도한 게 아니에요. 알아서 이제 곡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가 다 땀 범벅이 돼요. 근데 평소에 그렇게 운동량이 많은 친구들도 아까 그런 페이스대로 가면 그렇게 못한다라는 거죠.
저도 김준호 마스터님하고 운동하면서 두 손 두 발 들었어요. 평소에 하던 중량 3분의 1로 하는데도. 근데 그것도 하나의 운동 방법이죠. 데미지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로 또 계속 가다가 이 항상성의 원리로 적응이 된다. 또 바꿔주는 거예요. 또 바꾸려고 했더니만 마스터님이 2일 전신하던 게 어느 날은 하루 전신으로 또 바뀌어 있는 거예요. 계속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현명한 운동 방법이지.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 운동법 처음 시작했을 때랑 크게 바뀌지 않았을 거예요. 한 6개월 전하고 지금하고 운동 프로그램 많이 안 바뀌어 있을 거예요. 지금의 몸을 보면 알거든요. 적응된 운동들이에요, 다. 폭풍 성장할 수 있는 시기에 다들 적응돼 있는 운동만 한다라는 거죠. 또 질문 있으세요? 너무 간단한 건데 이것도. 하긴 내가 말이 좀 많지. 편하게 질문하셔도 돼요. 대회는 나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언제? 이전에 어떤 대회 나가셨어요? 아, 그건 좋은데요. 다른 거는 뭐, 뭐 댄싱 대회예요, 댄스 대회. 그 질문, 우리 회원, 질문 빨리 해. 어제 이 친구는 저희 센터 회원인데, 여기 와서 보니까 이걸 또 듣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잠깐 배운 거를 제가 새벽에 저희 센터에 출근한 게 아니라 잠깐 들렸는데, 그걸 그대로 하고 있더라고요. 어제 배운 거를. 이렇게 해야지, 사실. 이렇게 해도 안 돼요, 사실은. 근데 그 이상으로 하려고 하는 게, 이 친구는 전혀 다른 분야의 친구인데, 이제 운동하는 분위기와 환경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각자 센터 가면 다, 아씨, 내가 최고다라고 하지만, 여기 오면 숙연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하고만 호흡만 해줘도 마인드랑 멘탈이 바뀌어요. 그 같은 공간에서 그 분위기와 환경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같은 공간에서 얼굴 보고 대화 몇 번 하고 저 사람 밥 먹는 거 살짝 구경하고 저 사람 뭐 하는지 잠깐만 봐도 내가 완전히 바뀌어 있어요. 이 친구는 저희 센터에서 맨날 다 뭐 선수촌처럼 하는 걸 봐왔기 때문에 다른 데 가면 되게 쉽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 환경을 계속 만들어주고 또 여기 와서 배우고 가서 PT 재등록 안 하려고도 여기 등록한 거지. 응? 자, 이렇게 배우려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사실은.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 시간이 또 언제 돌아올지 몰라요. 우리 김준호 마스터님도 그러고 저는 더 보기 힘들어요. 지금 기회가 없으니까 빨리 질문하세요. 나중에 가서 뭐 저 그 아카데미 이깁니다. 뭐 경기장에서 봤을 때 그때는 저 바빠서 손도 못 흔들어줘요. 그 성공을 하려면 성공이 아니라 내가 성장을 하려면 이 안에서는 내가 모든 가려운 부분은 긁고 나가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아카데미를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이 사람들은 정말 그것의 이제 첫 번째 큰 노력에 저희는 감사해서 더 많은 거를 전파해 주려고 하는 거지 이거는 어디 가서도 알려주지 않는 대목이거든요. 유튜브로 또 나가나 이거? 질문 없어요? 편한 거 아무거나 이제 끝나야 되는데 네. 항상 시합 같은 거 나가면 네. 엉덩이가 제일 이렇게 빠지다 보니까 네 엉덩이가 빠져요? 그러니까 살이 너무 안 빠져서 네 혹시 뭐 그런 따로 엉덩이 살 좀 잘 빠질 수 있는 그런 게 있는지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엉덩이 살이 제일 마지막에 빠진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이어트가 덜 됐거나 아니면 운동의 강도가 부족했거나 그런 게 이제 뭐 요인을 여러 가지 요인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이제 뭐 중요한 거는 뭐 식단에서도 찾아볼 수 있지만 운동 프로그램 뭐 운동의 빈도와 주기 이런 것도 다 볼 수는 있어요. 근데 내가 유독 엉덩이만 안 빠진다. 그럼 엉덩이에 데미지를 못 준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가장 1차원적인 생각이고 나머지는 여러 요인이 뭐 이제 뭐 복부까지 다 빠졌다. 힙이 안 빠져. 힙이 제일 마지막에 빠진다 보시면 돼요. 힙을 보면 내가 아 대충 이번에 얼만큼 노력했구나 이걸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은 우리가 런지하고 그리고 유산소로 걷기 조금만 해도 우리 스태퍼 조금만 타도 엉덩이 지방은 많이 빠져요. 그만큼 까다로운 식단 조절이 들어왔을 때 이게 부족했다라고 하면 기간을 좀 더 길게 잡아보세요. 또 근비대를 얻고 싶을 때 얘기인데 이게 그리고 뭐 지금 약간 좀 근비대 올리려면 이제 중량이 따라와야 된다 이런 거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이제 군비대를 얻기 위해서도 지금 자국으로 네. 가는 게 제일 많이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질문이죠. 중량이냐 자극이냐. 네.
우리가 중량 운동은 그냥 맥시멈 포인트라 생각하시면 돼요. 근육 성장에 가장 적합한 중량이 얼마라 그랬어요? 내가 들 수 있는 중량의 60에서 80%. 60%만 들어도 돼요. 그러면 내가 들 수 있는 중량이 100kg다. 100kg면은 60kg로 집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들 수 있는 중량이 200kg다. 그럼 120으로 집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맥시멈만 늘려주면 내가 자극 지점은 계속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극 포인트는. 보디빌더들도 중량 운동 한 달에 한 번 하면 많이 하는 거예요. 그건 내가 근파워, 스트렝스를 잃지 않으려고. 저조차도 매일 뭐 풀 중량을 치는 게 아니에요. 한 달에 한 번? 왜? 내 근파워를 잃지 않는 선에서. 나머지는 60%의 강도로. 60% 말고 40%로 아까 우리 마스터님 했던 그 페이스로 가보세요. 40%가 100%의 무게로 한 것보다 더 고통스럽고 괴롭고 더 자글자글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근성장도 더 빠르. 근성장의 원리 아시죠? 근육에 상처를 주고 우리 한번 상해된 그 근육들은 재생하려는 습성 때문에 더 강하고 단단하게 굳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근육에 상처를 못 주고 데미지를 못 주는 거는 근육 성장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중량을 쳐버리면 어떻게 되죠? 근육의 상처는 커녕 인대랑 관절의 상처가 있겠죠. 근육의 상처, 고립이에요. 가볍게 해서 찢으려고 해야 돼요. 강제 반복도 들어가도 되고, 컴파운드, 뭐, 내가 응용할 수 있는 건 다 해서 그 근육을 완전히 찢어놔야 된다는 거죠. 거기서 이제 영양 섭취, 휴식, 그때 그걸 따지는 거지. 대부분 근육도 안 찢어놓고, 아, 이제 휴식해야 돼. 아, 이제 먹어야 돼. 그러니까 살만 찌는 거죠, 그럼. 또, 우리 선생님. 방금 말씀하셨던 내용이 조금 이제 겹치는 말이 나오는데, 네. 휴식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이제 운동하신다고 했을 때 등에 이제 상부를 하신 날이 있고, 이제 와이드 할 때도 있고, 이제 아픔이 연장하실 수도 있는데, 거기 인적되는 있는 분명히 협응되는 부분이라든지, 운동 쪽에 쓰이는 부분에는 또 피로는 좀 가속화될 거고, 그러면은 그 우리가 이제 회복을 하면서 몸이 발전하는 과정이 분명히 악영향 올 수 있는데, 그 이제 황준현 선수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 부분에 완전 휴식을 주시는 날이 있으신지 요즘 보면 워낙 휴식이다 운동이네 질문도 가장 많이 휴식이 저는 지금까지는 저는 프로 보디빌더의 라이프를 못 즐겨요. 저는 워낙 이제 뭐 엔터테이너적인 성향이 강하고 아직까지도 좀 탤런트적인 성향을 추구하는 반면에 대신에 몸은 나빠지진 말자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디빌딩 라이프는 나올 수가 없어요. 당연히 휴식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대부분 저한테 이제 뭐 운동을 배우러 오신 분들이나 잠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는 운동을 미친 듯이 하고 정말 뭐 휴식도 이렇게 취한다는데 제가 본 사람들은 휴식이 너무 많았어요. 근손실이라는 게 뭐예요? 오버트레이닝. 그거는 제 생각은 순수히 제 생각인데 올림피아에 100kg 이상 넘는 선수들한테만 적용이 된다 생각해요. 왜? 그 선수들은 조금만 휴식이 부족하거나 영양이 부족하면은 아침과 저녁 사이에 4, 5kg가 차이 나거든요. 근손실이라는 거는 최소 3kg 이상의 근육이 손실이 되는 거죠. 그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근육 3kg가 조금만의 피로도로 인해서 사라지고 그래요. 우리는 잃을 게 없는, 뭐가 있어야지 잃죠. 뭐 별 차이가 안 나요. 하루 사이에 몸이 짠하고 바뀌진 않아요. 잠깐 잃은 거 모르겠어요. 저는 단지 수분이라든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다음날 또 잘 먹고 하면 또 더 올라오고 그래요. 한 몇 개월 이상 쉬었을 때는 모르겠지만은 뭐 하루 이틀 2, 3일 쉬었다고 저는 일주일 동안 뭐 스케줄 때문에 쇠를 못 만진 적도 있는데 한 3, 4일 만에 다시 또 복원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휴식이라든지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운동이 완벽했을 때 그때 뭐 원하는 휴식을 취하면 좋지만은 저랑 파트너십으로 운동한 친구들이 제가 운동 끝나는 데까지 버틴 걸 못 봤어요. 그러면 완벽 그때 다 버티고 나서 휴식을 하면 괜찮은데 내가 봤을 때 너 운동 하프밖에 안 했는데 무슨 휴식이냐. 다음날 또 할 수 있다 너는. 그게 지구력이라든지 뭐 체력이든 물론 스태미너의 차이일 수도 있지만은 휴식은 저는 이렇게 가만히 서 있는 게 휴식이라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운동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것도 휴식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운동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